예, 우리 두 번째 시간, 이제 우리 보험업 허가 관련된 부분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문제냐, 여섯 문제인가, 일곱 문제인가요? 아, 열한 문제로 되어 있네요. 이번 시간에 좀 문제, 이 시간 하니까 집중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항상, 같이 풀어보고 나서 확실하게 여러분 걸로 소화를 시키셔야 돼요. 소화시켜야 되니까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업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즉 이제 상품을 판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면 안 돼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니까 처음으로 이제 옳은 거 나왔네요. 옳은 거.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라. 그러면은 보겠어요. 보기 세 개는 틀리겠죠? 하나가 맞겠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 보험 종목 전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자는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해칠 사실이 없으면 재산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 옳은 비스무리한데 예.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2번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 보험의 전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자는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해친 사실이 없으면 똑같네요. 여기까지는요.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 보험 종목에 신설되는 보험 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즉, 이 2번은 뭐냐면요. 새로운 어떠한 보험 상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 추가 허가를 받아들이냐 말아.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예.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2번이 옳아요. 왜 옳은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10가지 보험 상품을 10종목에 대한 보험 상품 팔았어요. 예. 근데 이번에 추가가 하나가 추가됐어. 추가됐을 때는 이 사람에게 기존에 10가지에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 해주고 싶은데 이 업체가 만약에 이러한 어떤 경제 질서를 해친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없으면은 주는데 있으면 안 해주겠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질서의 건전성을 해치는 조건은요, 뭐에? 신설될 때. 종목이 신설되는 거에만 적용이 되고, 1번과 같이 종목 전부를, 그러니까 즉, 생명보험업 전부나 손해보험 전부를 허가받은 보험자는요, 재산보험에 대해서 허가받은 거를 봅니다. 다 뭐예요? 이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해당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이건 무조건. 얘는 조건부죠.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해쳤냐, 해치지 않느냐 조건부가 들어가는 거고, 1번은 무조건. 그래서 1번은 그 부분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거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맞는 거는 2번이 맞고요. 3번 볼게요. 제3보험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해친 사실이 없으면 질병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해친 사실이 없으면이 이 문구가 없어야 돼요. 조건부잖아요. 조건부냐 무조건이냐 이 차이예요. 무조건인을 조건부인 것처럼 지금 보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셨죠? 4번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재산보험 중에 어느 보험 종목을 허가받은 자는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해친 사실이 없으면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재보험 자체는 손해보험이지만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회사가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생명보험에 대한 재보험은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경제질서의 건전성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경제질서의 건전성과 관련된 부분은요, 그 해당 종목의 전부를 허가받은 사람이 있는데, 추가로 신설되는 것을 추가로 신설되는 것과 관련된 관계 조건을 받았어 현재. 하지만 내가 허가받은 이후에 종목이 추가가 돼. 그럴 때는 경제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지만이 보는 거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해친 유무는요 여기에 신설에만 들어간다. 나머지 부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인 겁니다.
해설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예. 보험 제4조 보험 허가에 보면은 쭉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건전성을 따지지 않아요. 하지만 뭐에 들어가요? 여기 쭉 가다 보죠. 전부에 허가받아서 이런 경우는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해친 사실이 없으면 해당 종목에 신설되는 보험 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에만 들어가요. 여기에만. 즉 사항에만 신설될 때만 이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 나머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3항, 5항 어디도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모르고 이 문제를 풀면요. 찍어야 돼요. 어디에 건전성이 들어간, 그러면 옳은 거니까 4개 중에 3개는 안 들어가고 하나가 들어갈 때는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기억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신설되는 종목. 신설되는 종목 시에만 경제질서 건전성을 해치 요무가 중요하다. 그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험업 허가에 필요한 기초서류. 예,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예. 보험업을 허가받기 위해서 제출되는 서류들은 많아요. 제출서류들은 쭉 나와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거는 기초서류 겁니다. 이 기초서류에 대한 부분이에요. 볼게요. 보험업을 허가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관 제출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저기 1번에 나와 있는 업무 시작 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가 아니라요, 3년간 사업계획서가 같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예요, 일단. 네. 이거 자체가 틀렸으니까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기초서류입니다. 기초서류. 이 기초서류에 들어가는 거는요, 많아요. 뭐 있냐면 대표적인 게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가 기초서류에 들어가고, 두 번째, 보험약관.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 및 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내역서, 이런 것들이 기초서류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초서류에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는 이 기초서류 중에서 허가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약관도 기초서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내역서도 기초서류, 사업방법서도 기초서류. 이 세 가지는 기초서류입니다. 기초서류인데 네. 대통령령을 정하고 있는 기초서류는 뭐다? 2번 사업방법서가 허가 시에 필요한 기초서류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관이 기초서류가 아닌 게 아니라 약관도 기초서류는 맞는데 보험업 허가에 필요한 기초서류는 뭐다? 사업방법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설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허가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1번, 2번, 3번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특히나 이 3번 서류가 뭐다? 기초서류입니다. 기초서류. 근데 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는 건 뭐다? 보험 종목별 사업 방법서를 말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문제 같이 한번 풀도록 할게요. 다음은 보험업 허가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전산설비 개발, 운영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할 수가 없겠죠. 이런 몇 가지는 외부의 위탁, 아웃소싱을 줘도 갖춘 것으로 본다.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2번,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이 있다면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으나 의결권 행사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처분도 명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 의결권은 제한을 합니다. 맞잖아요. 그럼 사고 쳐놓고 6개월 동안 내 의결권 막 할 수 있잖아요. 어때요? 안 되게 막아놔야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한이 없다가 아니라 제한을 한답니다.
정답은 2번이 틀린 부분입니다. 대주주에 대한 좀 강화를 한다는 거죠. 3번, 본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 예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맞는 건데요. 만약에 할 수 있다와 맨날 얘기합니다. 나는 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죠? 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모 펜싱 선수가 그랬잖아요. 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예, 그 선수가 이제 그 저희 동네 사람이에요. 예, 저희 집에 다니는 학교에 이제 출신이고 초, 중 다 선배더라고요. 그 학교에 펜싱부가 있는데 예,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내가 포기하면 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에이, 못 하겠어. 포기 가능해요. 근데 해야 하는 뭐예요? 만약에 이 반대되는 개념이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보통 이거를 해야 한다를 보통 이제 강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법률적으로 보면 강행. 오늘 글씨 진짜 안 써집니다. 예. 강행, 위를 재량. 예. 라는 말을 쓰는데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단어 갖고도 장난을 많이 칩니다. 예. 지금은 할 수 있다예요. 만약에 이게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해야 한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할 수 있다라는 건 봐봐요.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예비허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 본허가 하기 전에 예비허가 예비상성을 제출해 보니까 그래 너희 가능하겠어 이런 보완해서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죠. 그럼 그런 걸 그 조건을 보완해서 본허가 신청하는 거겠죠. 예비허가는 할 수 있는 거지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예비허가 없이 바로 본허가 할 수 있습니다. 예비허가 없이 바로 행사할 수 있죠. 맞잖아요. 네. 그런 조건이라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 신청 할 수 있다를 만약에 해야 한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 자동차 보험 종목과 화재 보험만을 취급하려는 손해보험회사는 300억 원은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예. 아직 여러분들 우리 시간에 배우지 않았지만 기존 기본 과정에서 배웠죠. 자동차 보험 얼마예요? 자본금 200억. 화재 보험 얼마예요? 100억. 합치면 얼마예요? 300억이겠죠. 이렇게 갖춰지면 뭐예요? 당연히 보험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에서는 2번이 틀렸습니다. 의결권 행사가 제한이 없다가 아니라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한다? 제한한다. 예. 과거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안 나오죠. 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넘어갔어요. 우리 일정한 부분들이 보험업 삭제가 되고 다 같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대주주가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취득했을 때보다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취득 후 그러니까 승인 신청하지 않고 승인 없이 취득하거나 취득 후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뭐예요?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없다. 없다죠. 근데 지금 뭐예요? 제한이 없다라는 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실제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요거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3번 문제고요.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앞에 잠깐 얘기했던 겁니다. 보험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외부로 위탁했을 때 갖춘 것으로 보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거예요. 즉 보면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경우는 외부로 위탁했을 때 우리가 갖춘 걸 보겠다. 몇 개냐? 그 물어보는 겁니다. 손해사정 업무. 지금 손해사정 업무 자회사 관련된 문제가 좀 많지만 어때요? 가능하다는 거죠. 보험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 업무. 보험계약 심사 업무는 못해요. 주체. 그러니까 보험심사라는 건 언더라이팅이에요. 보험회사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건 못해요. 하지만 뭐예요? 그걸 위한 조사 업무는 가능하다. 보험금 심사를 위한 보험사고 조사 업무. 즉 조사 업무들은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산설비 개발, 운영, 유지, 보수에 관한 업무는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는 네 가지가 모두
가능이고 이렇게 외부에 이탁했을 때는 뭐다? 갇힌 것으로 본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4번에는 정답이 4번. 이렇게 모두 맞는 걸 문제 낼 수 있습니다. 모두 맞는 거를요. 잘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 이거와 관련된 조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시행령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손해사정 업무, 보험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 업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조사 업무, 전환설비 등. 그래서 네 가지가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심사 업무는 안 돼요. 특히 어떤 심사 업무? 보험 계약 심사, 언더라이팅 안 됩니다. 그걸 위한 조사 업무만 가능하다. 이렇게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네, 다 읽어봐야 되겠네요.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까 잠깐 들은 것 같죠? 네. 그다음에 그러나 대주주가 예금보험공사인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잘 모르겠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세모. 네. 이 부분을 모르겠어. 예금보험공사일 경우에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몰라. 네, 세모. 네. 확실하게 문제 풀어야 되니까요. 두 번째, 손해보험 종목의 전부를 허가받은 자는 재산보험 종목에 부과되는 질병 사망 특약을 겸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죠. 이건 명확해. 맞아. 네. 재산보험은 생명보험 전부나 손해보험 전부를 허가받은 보험자의 경우에는 재산보험 종목에 부과되는, 이건 손해보험이죠. 부과되는 거 가능하다.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고요. 한번 기술보험 종목을 허가받은 보험회사는 100억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 숫자 나온 거 잘 보세요. 100억. 상해, 질병, 간병, 이런 것도 100억이고요. 또 화재보험 100억이고요. 기술보험 같은 게 시장이 좀 작죠? 네, 얘는 얘가 틀렸습니다. 얼마? 우리 업법은 50억 원이에요. 얘가 틀렸네. 그럼 얘가 정답이네, 일단은. 네. 4번. 금융위원회에 대해 예비허가를 신청한 자가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고 본허가를 신청하면 금융위원회 허가를 할 수 있다면 안 돼요. 하여야 한답니다. 맞잖아요. 예비허가를 신청해서 예비허가에서 조건을 부과를 시켰어요. 너 이거 더 플러스 알파 해. 이 알파를 이행하고 본허가를 신청한 거예요. 야, 나 네가 시키는 거 다 이행했어. 허가해줘.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되겠죠. 네. 할 수 있다면 안 되겠죠. 하여야 한다죠. 맞잖아요. 부모가 그거랑 똑같아요. 야, 쟤야, 이번 기말고사 때 너 100점 맞아오면 핸드폰 해줄게. 핸드폰 사줄게. 아, 그래, 아빠. 알았어. 애가 100점 받아왔어요. 아이가 100점 받아왔어. 올가모 100점 받아왔어. 그럼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약속 이행해. 약속 지키세요. 했더니 갑자기 아빠가 말을 바꾸는 거야. 야야야, 이거 다음 학기도 또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빠는 어떻게 돼요? 나쁜 아빠. 네. 신뢰도가 깨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비효과의 조건, 너 더 이거 해. 근데 막상 그때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조건을 건다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여야 한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강행 규정이 되잖아요.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3번 부분이고요. 1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되는 경우 뭐겠습니까? 부실 회사의 경우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겁니다. 이거. 네, 옳은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풀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술보험은 50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는 승인 예외기간이 포함이 됩니다. 즉, 얘네들은 대주주가 돼도 따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금보험공사인 경우에는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즉 1번을 보기 1번을 몰랐다 해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술보험에 대한 자본금 기준을 알았다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약간 답을 찾고도 약간 아리까리 하겠죠. 이거는 확실히 기술보험이 틀린 것 같은데
일본도 좀 그럴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금보험공사가 들어가면요, 구원투수입니다. 구원투수. 구원투수.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 예외될 수 있겠구나. 라고 추정은 되겠죠. 하지만 이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시행령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보험업 겸여 제한에 관한 재산보험 종목에 부과되는 요건을 모두 고르시오. 아까 말했다시피 그 제3보험의 특약 형태로 이제 어떤 보험 종목을 부과하는 요건이 있거든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세 가지 요건. 네. 첫째, 보험 만기가 80세 이하일 거. 이거 맞아요. 두 번째,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 범위 내일 거. 그렇죠. 이것도 맞아요. 세 번째, 보험 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 원 이내일 것. 맞습니다. 네 번째, 보험료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이거는 없습니다. 이런 조건은.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요 세 가지 요건은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과거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 요건. 예, 부과되는 요건으로 요건 중 틀린 것은 이렇게 찾죠. 그래서 이런 금액을, 예, 이런 금액을 갖고 한다든지, 이런 범위 합계액이 뭐 초과도 된다. 또는 뭐 이 만기가 뭐 100세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는 정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시행령 15조에 나와 있거든요. 겸용 가능 보험 종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 보험 종목에 부과되는 보험이다. 예. 질병을 원인으로 한 사망이에요. 원래 질병을 원인으로 한 사망은 생명보험입니다. 원칙적으로 생명보험인데 재산보험에 부과되는 이제 보험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는데 이럴 때는 뭐다? 제3보험에 특약 형식으로 한번 해요. 특약 형식으로요. 특약 형식으로. 예. 그럴 때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예. 요건 다 엔드 조건입니다. 엔드 조건. 5월 조건이 아니에요. 엔드 조건이에요. 1, 2, 3이 다 엔드 조건이었고 80세 이하일 거 만기 2억 원 이내일 거. 그다음에 그 납입보험료 합계 범위 내에서 만기 시 환급금. 예. 요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예. 7번. 다음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예. 이런 문제가 제일 좀 싫어요. 싫어. 왜 그러냐면 최근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범위를 좀 줄여줘요. 예를 들어 보험업법 제몇 조의 어떤 내용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러면 싹 시선을 딱 모으면 되는데 이렇게 다음 내용 중에 옳지 않은 것을 하면 이게 어느 파트에 있는 문제인지 지금 이렇게 풀 때는 당연히 이 파트와 관련된 문제 위주겠죠. 하지만 시험장에 갔을 때 이렇게 나오면 되게 황당해요. 근데 최근 트렌드는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네, 최근 트렌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좀 범위를 제안해서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1번 볼게요. 생명보험 종목의 일부만 취급하는 자는 생명보험의 재보험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잘 몰라? 네. 세모. 모르면 세모. 네. 모르면 세모. 고민하지 마세요. 두 번째, 손해보험 종목. 재보험과 보증보험을 빼놓고 일부만을 취급하는 회사와 제3보험회사는 연금저축계약을 겸용할 수 없다. 예, 요거는 맞아요. 없답니다. 어떻다? 전부에 전부.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 넘어갔네요. 전부. 예, 정답이 나와버렸다. 다시 백. 감춰놔야지.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예. 전부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가능하고요. 일부만을 취급하면 경영할 수 없다로 되어 있고요. 한번 보험회사가 전자자금 이체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시작하는 날에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신고하여야 한다. 당연히 이거는 맞습니다. 7일 전까지. 7일 전까지.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보험회사가 금융업 또는 부수 업무를 하는 경우 보험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른 업무가 오게 되면 구분계리해야 되겠죠. 여기서 흑자라는지 적자라는지 구분하라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왜 1번이냐면 봐봐요. 생명보험업의 일부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보험 종목이 그러니까 그 종목에 보면은 생연태가 있잖아요. 생연
폐류되어 있잖아요. 이걸 모두가 아니라 난 이것만 만약에 허가를 받았다. 그럼 얘에 대한 재보험은 가능해요? 안 그래요? 재보험 가능해요. 이거에 대한 것만. 이거에 대한 것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가능합니다. 예. 일부만 취급받았다는 그 일부 취급받은 거에 대한 재보험은 가능해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해설 보면은 어느 보험 종목 중 하나라도 허가받은 자는 그 해당 종목에 대한 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예. 그게 이제 7번 문제 됐고요. 다음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예비허가에 관한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얘기했죠? 예. 본허가까지 한 번에 가면 좋겠지만 그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지. 예. 맞잖아요. 보통 이제 그 저도 학교에 있는데 여기 아직 공부하고 있는데 논문 시험을 하기 전에 다 써가지고 논문 심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아젠다나 또는 프로포절이라고 해서 내가 이런 논문을 쓰겠습니다라고 먼저 제안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교수님들이 보시고 좀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방향성이라는 걸 잡아주시겠죠. 예. 그럼 만약에 어떤 A 교수님이 그런 거를 야 이거는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또는 지금 생각하는 방향은 틀린 것 같고 아니면 또 어떤 내용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이렇게 좀 해라. 당연히 뭐 지도 교수님하고 하겠지만 다른 교수님 근데 그렇게 돼서 그렇게 써요. 써왔어. 근데 본인이 나갔더니 다시 그 교수님이 야 그게 아니고 앞에 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겠죠. 네, 그런 건 똑같습니다. 학년에 본허가에 바로 하면 좋겠지만 시간적인 거나 물적인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니까 예비허가 제도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비허가는 없이 바로 본허가 갈 수도 있어요. 예비허가가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비허가의 사항에 대한 설명 좀 볼게요. 보험사업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죠.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신청해야 한다면 반드시 예비허가를 하고 무조건 본허가로 가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다는 건 예비허가를 해도 되고 아니면 바로 본허가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얘는 오른편입니다. 오른편. 네. 두 번째, 예비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보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예비허가를 할 수 있다. 아까 말했죠? 플러스 알파. 야, 요거 지켜. 그럼 이 예비허가 충족해서 예비허가 받을 때 조건을 충족해서 본허가 신청하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본허가를 허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다음에 3번, 예비허가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3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왠지 요게 좀 끌려. 3월이라는 게 조금 끌려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애매해. 기간값이니까. 4번,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예비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공청회 개최할 수 있다. 요거는 뭐 당연하겠죠. 어떤 이해관계인한테 듣겠다.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1번, 2번, 4번은 0이고 3번은 세모예요. 네. 그럼 답은 3번을 찍어야지. 네. 답은 3번이겠죠. 그럼 왜 3번이냐? 정답은 3번이에요. 뭐가 틀렸냐? 과연 이게 얘가 틀린 거죠. 제가 말한 숫자. 네. 3월이 아니라 다음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2개월 이내 심사. 이런 거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네. 2개월 이내.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건 2개월 이내. 맞잖아요. 이런 거를 기간값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신청해놓고 1년 기다려야 돼. 네. 항상 뭐든지 신청하게 되면 기일이라는 게 있죠. 네. 제가 요즘 최근에 정보공개 요청을 좀 했는데 2주도 돼. 2주. 네.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제 회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게 없이 그러면은 뭐 전화해볼 수 없고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이라는 걸 두게 돼 있는데 예비예고는 2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3월 이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렸죠. 네. 나머지는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예비허가를 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면 어떻게 해요? 허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예비허가 기준과 그 밖에 예비허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을 정하는데 총리령에서 보면은 공청회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필요에 따라.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3번. 예비허가 신청을 하면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그 예비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네.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9번 문제는 자본금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본금. 네. 아까 자동차 보험 얼마라고 했어요? 네, 금방 까먹으시면 안 돼요. 200억. 원자 뺄게요. 화재보험 얼마라고 했어요? 100억. 합치면 얼마? 300억. 그런데 뭐예요? 앞에 조건 있죠? 통신판매 전문회사예요. 통신판매 전문회사 경우에는 필요한 자본금의 몇 프로? 3분의 2입니다. 200억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200억 이상만. 네. 일반 보험회사랑은 달리 통신판매 전문회사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의 자본금이 기금 필요하니까 3분의 2에 해당되는 200억 이상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3번 200억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200억 더하기 100억 곱하기 3분의 2. 그래서 200억입니다. 요런 숫자 계산 못하진 않겠죠? 네. 산수니까. 그럼 보험 종목별로 자본금 및 기금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쉽게 쉽게 요런 거 알려드릴게요. 가장 큰 놈이 뭔지 찾아보세요. 가장 큰 놈. 300억짜리, 한 방에 300억짜리. 두 개. 보증. 보험. 네. 좀 덩치가 크겠죠? 보증보험하고 재보험.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증, 코리아님. 재보험 하나, 보증보험 하나 있죠? 이런 데는 300억 있어야 됩니다. 300억이. 그럼 그 다음에 큰 게 뭐예요? 200억짜리예요. 그럼 시장으로 봐봐요. 생명보험이 다 크죠? 200억. 네. 그 다음에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나중 되면 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200억에도요. 네. 퇴직보험까지 포함. 그러니까 생명보험에 들어가는 건 다 200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연태니까. 네. 그 다음에 손해보험 쪽에서는 뭐예요? 자동차가 좀 크죠? 자동차 200억. 네. 이렇게 200억. 그럼 그 다음에 150억짜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해상보험. 얘만 150억입니다. 나머지 100억짜리 책임보험 100억, 그 다음에 상해, 질병, 간병 이렇게 100억. 네 가지 100억 기억하시고 그 외에는 다 얼마다? 50억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두 가지라면 더 해야 되겠죠. 만약에 책임보험과 기술보험이다. 150억 이상. 근데 거기에 통신이다. 그럼 얼마? 뭐 기술보험은 통신 판매는 안 하겠지만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얼마에? 100억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거 정확히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요 죄송합니다. 한 번씩 눌리네요. 네, 요 표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금을요. 아셨죠? 네, 요 잘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문제 한번 보면은 한번 했죠. 상해 얼마라고 했어요? 상해 방금 전페이지 방금 봤잖아요. 얼마? 100억. 네. 상해, 질병, 간병, 그러니까 재산보험 쪽에는 얼마씩이다? 다 100억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00억이다. 요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풀이를 안 만들어 왔습니다. 왜? 바로 앞 페이지 9번에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별도의 풀이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11번 보도록 할게요. 손해보험 종목 또는 생명보험 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에 하나여 겸용할 수도 있는 보험용으로 볼 수 없는 거. 예.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 뭐냐? 예. 연금저축보험, 퇴직보험, 재산보험의 보험 종목에 부과되는 보험, 재보험계약. 예. 어때요? 예. 연금, 퇴직, 재산보험의 보험 종목에 부과되는 보험들은 어때요? 가능하다. 얘네들은 가능해요. 하지만 재보험계약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보험계약은. 해당 자기 종목에 해당 그 재보험은 되지만 이건 재보험이에요. 재보험. 그래서 보시면 정답은 4번 재보험계약이고 이게 왜 그런지는 보시면 보험의 일부만 허가받은 자도 해당 종목의 재보험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꼭 전부만이 아니라고 해도. 그래서 11번에는 4번이 정답이고요. 12번 볼게요. 다음 중에서 보험업 병영의 제한 규정이다.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계약을 겸용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같은 경우 손해보험사가 경영하려면 전부를 받아야 돼. 전부를. 그래서 이건 안 되겠죠. 일부만 받았으니까 못하겠죠. 재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손해보험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도 안 되겠죠. 전업이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손해보험의 전부를 받아야 돼.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재산보험의 전업으로 하는 재산보험회사.
예. 제3보험만 하는 거예요. 얘는 안 되겠죠. 예. 그럼 뭐가 돼요? 3번입니다. 생명보험 종목의 일부를 취급하는 생명보험회사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얘네 업무인데. 맞잖아요. 얘네 업무예요.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얘는 3번입니다. 이 영주축복 아까 말했죠? 예. 아까 말했지만 이 연금저축은 생, 연, 태예요. 이게 생명보험 상품이라고요. 그 일부만 해도 얘네들은 자본금 내고 헌금 받으면 하면 되잖아요. 겸용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손해보험이 하려면 뭐다? 일부가 아니라 얘는 전부를 취급해요. 전부를. 그래서 정답은 12번에는 3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네. 조세특례법상 연금저축보험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보험은 보험업 10조에 따라 다른 보험에 따라 경영할 수 있는 보험 종목에 해당한다. 그러나 손해보험 일부만 취급하거나 재산보험만을 경영하는 자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이제 13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통신판매 전문 보험회사란 무엇이냐. A 및 B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무엇과 무엇의 100분의 9 우리가 말하는 통신, 전화나 우편이나 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회사를 말한다. A에 들어갈 것과 B에 들어갈 게 뭐냐. 90 이상을 뭘로 받았냐. 기준이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가입금액, 계약건수, 가입금액, 가입건수.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지급보험금. 네. 판매인데 잘 보세요. 판매예요. 판매. 판매와 지급보험금은 어때요? 이게 꼭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힘들죠. 그리고 판매한 이후에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나서 지급보험이 결정되는 거죠. 사후에 결정되죠. 그러면 여기에 A하고 B에 사후 개념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아니겠죠. 그래서 두 개는 그거예요. 그러면 수입보험료 똑같아요. 수입보험료. 앞에는 총 가입, 그러니까 총 보험 가입 금액이냐, 건수냐 이거예요. 봐봐요. 수입보험료가 가입 금액이 커지면서 수입보험료가 올라가겠죠. 일반적으로요. 그러면 개념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개념을 같이 놓고 물어보겠어요? 아니겠죠. 가입, 그러니까 가입 금액에 대응될 수 있는 수입보험료가 나왔다고 하면은 거기에 다른 뭐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총 보험 계약 건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건수하고 수입보험료가 100분의 90을 넘어야 돼요. 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문제는 접근할 때 내가 알면은 그냥 딱딱 체크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럴 때 보기를 보고 여부를 추정하시면 돼요. 지급보험금은 사후에 결정되는데 이 회사가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번, 4번은 긋고 1번, 2번 보니까 B는 똑같아. 단지 A가 달라. 하나는 총 보험가입 금액이고 하나는 계약 건수예요. 그러면 가입 금액은 커지면 커질수록 수입보험료 커지죠. 같은 개념을 집어넣고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건수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통신 판매 전문 보험회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총 보험 계약 건수 및 수입 보험료의 몇 100분의 90 이상을 통신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그게 비율이 깨졌다. 예를 들어서 90%가 아니라 89%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 그럼 영업하지만 이게 아니라 이게 90%를 넘길 때까지는 아예 다른 거를 제한해요. 통신 판매 이외의 방법으로는 모집을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즉, 그 비율 90%를 못 맞췄잖아요? 그럼 90%가 충족할 때까지는 뭐다? 통신 판매 수단 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4번 볼게요. 다음 중 보험업 경영에 제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생명보험의 일부만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 종목의 재보험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죠? 맞는 표현이고요.
손해보험 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퇴직보험계약을 경영할 수 있다 없다? 아까 말했죠? 일부만일 때는 어떻게 한다?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생명보험 전부의 전부를 하는 사람은 재산보험계약을 경영할 수 있다? 당연히 허가받은 걸 보니까 가능하겠죠. 4번 손해보험 종목의 전부를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경영할 수 있다? 당연히 맞습니다. 네. 생명보험 전부나 손해보험 전부를 허가받은 사람들은 재산보험을 허가받은 것을 보니까 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퇴직보험계약 같은 경우보다 손해보험의 일부가 아니라 손해보험 전부를 허가받았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보험계약은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의 전부를 취급하는 전부. 네.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보험법 10조와 시행령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가능한 경우, 원래 원칙적으로 못하는데 생명하고 손해는 같이 놀면 안 돼. 하지만 다음의 경우 가능하다 해서 생명보험의 재보험, 재산보험의 재보험 또는 다른 보험에서 다른 법령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 정한 기준에 따라 재산보험의 보험 종목에 부과되는 보험 이런 경우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잘 나와요. 이거군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보험업 경영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 종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되게 헷갈려요.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 종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연금저축보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금저축보험 제한돼요 안 돼요? 되겠죠. 생명보험 재보험 및 재산보험의 재보험. 예외로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재산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모든 보험계약. 좌우지간 보기에서 모든 자 넣으면 일단은 틀릴 확률이 99.9%예요. 99.9%. 그 다음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보험이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예외로 되어 있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모든이 틀렸어요. 모든이. 보시면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요건을. 일정한 요건 세 가지 있었죠? 요 요건을 충족해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15번에는 정답이 3번이고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원인으로 한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지 가능하다. 그래서 15번에 되어 있고요. 다음 16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겸용 업무의 범위에 관련돼서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머리 아픕니다. 뭐 유동화 자산법 자산 유동화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뭐 유동화 자산의 관리나 다 유동화 자산 관리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건 뭐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요거 결제 중개 시스템의 참가 기간으로 하는 전자자금 이체는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얘는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6번에는 4번이 틀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답 보시면 4번이고 요에 대한 해설을 볼게요. 그래서 겸용 가능 업무도 쭉 나와 있습니다. 가능 업무들이.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보면 이거죠. 결제 중개 시스템에 참가하는 기간을 거치는 방식의 전자자금 이체 업무는 제외. 항상 얘기했잖아요. 예외나 이런 부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 부분 갖고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 있죠? 다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예요. 여기도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 근데 무엇에 대한 이거 부분만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기본적으로 결제 중개 시스템 참가 기간으로 하는 거는 돼요. 하지만 이제 뭐예요? 전자자금 이체 업무는 제외한다.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16번 같은 경우 외울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저도 좀 말씀드리기 그러네요. 17번 보도록 할게요. 보험회사의 영역 또는 부수 업무에 대하여 보험업법과 구분회계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죠. 내가 하는 본 업무하고 그렇지 않은 업무하고 나눠서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잘못해서 섞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그릇에 칸을 막아서
설탕물하고 소금물을 딱 구분해 놨어요. 근데 가운데 이걸 딱 빼면 어떻게 돼요? 설탕물과 소금물 섞여버리죠? 예. 그러면 인간이 먹기 힘든 맛이 나올 거예요. 다, 예. 짜고 달고가 막 섞여버리면 이상한 맛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구분계리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예. 다음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 구분 회계 처리해야 되냐? 그러면 문제는 얘가 가능해야 되죠? 가능. 가능한 업무. 그래서 1번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구분 회계 처리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번 정답이고 해설을 보시면 겸용 업무 및 부수 업무 회계 처리에서 제1호부터 3호까지 그러니까 유동화 자산 업무 관리 업무 그다음에 제2호, 제2항 2호부터 4호까지 투자 자문업, 투자 1임업, 신탁업 예. 그다음에 이제 부수 업무들 관련돼서는 구분 회계 처리해야 된다. 기억하실 거고요.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 그 다음에 투자 자문, 투자 1임, 신탁. 얘네들은 뭐다? 예. 얘네들은 구분하게 처리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은 부수 업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부수 업무라는 거는요, 본업이 아니에요. 부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수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는 날에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된다.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이 업무를 함으로써 보험업 본질에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금융위원회 이거는 신고입니다. 부수 업무이기 때문에 신고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고요. 보험회사의 명칭이나 신고일, 개시 예정일, 부수 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금융감독원 들어가 보면요. 요 부수 업무 관련된 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그 부수 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없다. 좌우당간 금융감독원 나오면 웬만하면 틀린 질문이에요. 네. 뭐예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어디다? 금융위원회가 하겠죠. 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8번에는 정답이 3번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있죠? 인터넷 공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대신해서 금융위원회 대신해서 금융감독원이 이제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데 대부분은 다 뭐예요? 금융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위원회가 어떤 제안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거죠. 금융감독원이 아니라요. 그래서 부수 업무와 관련된 제법 11조 제2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특히나 이 빨간색을 좀 잘 염두해서 봐주시기 바라요. 7일 예.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19번이네요. 다음은 외국 보험사의 국내 사무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외국 보험사의 국내 사무소예요. 예. 이 국내 사무소는 왜 설치를 해요? 어떤 뭐 보험시장 조사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영업을 하면 안 돼요. 영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중개나 이런 걸 대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시장조사나 이런 것 때문에 필요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겁니다. 읽어볼게요. 외국 보험사 등이 국내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당연히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7일? 네, 일단 이거 세모해요.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에서 보험 대리 중개업을 하는 자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보험과 관련된 업을 하는 자도 국내 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꼭 기업 형태가 아닌 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법, 꼭 개인도 가능하다. 세 번째, 외국 보험회사 등의 국내 사무소는 보험업을 경영하거나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맞는 거고요. 국내 사무소가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국내 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예. 위반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하지마. 아예 집에 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인데 1번에서 뭐가 틀렸냐? 예. 역시 제가 동그라미 쳤죠? 얘예요. 예. 앞에서 부수 업무는 7일이었잖아요. 하지만 국내 사무소는요, 설립하고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7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외울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문을 좀 몇 번 읽어보시고 학습을 하신 상태에서 문제풀이 함으로써 아 이런 부분을 숫자를 바꿔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구나. 네, 이런 형태로 문제를 내는구나. 라고 한번 보시고 다시 조문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눈에 들어와요. 딱 그런 부분이 아 이런 부분 갖고 문제 내는구나 하면 거의 딱딱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요거 보면은 해설 보면은 다음 것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30일 되어 있죠. 예, 요거 좀 키포인트고 하지 말아야 되는 업무들 있죠. 요런 업무들은 하면 안 된다. 예, 보험업을 경영하거나 중개나 대리 그 다음에 관계법령 접촉해서 저촉해서 수집하는 행위 그 다음에 위반하면은 6개월 이내에 정지를 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 제2장 보험업 허가 부분이었고요. 예,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제3장 보험회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